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토마토 정말 세계적인 10대 슈퍼푸드인데요.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쉽게, 재밌게, 맛있게, 영양가 있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강 정보 알려드릴게요. 제가 마늘하고 양파를 넣고 요즘에 자주 토마토 요리를 해 먹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같이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썰어서, 잘게 썰어서, 시간 없을 때는 넓적하게 해서 되는데요. 저렇게 썰어서 다 익으면 마지막에 불 끄고 꼭 올리브유를 그릇에 담아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100% 영양 흡수를 해주고요. 영양가가 비타민 A, C, K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 독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신마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감자싹에 나오는 그 솔라닌 독하고 같은 건데요. 정말 정말 그래서 덜 익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두통, 복통, 메스꺼움, 구토, 혈액순환 장애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사서 숙성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실온에다, 냉장고에다 두면 숙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꼭 볶아서 드시는데 생으로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저렇게 하고 꼭 제가 저렇게 올리브유를 그릇에 담아서 넣고 하는데요. 후라이팬에다 넣고 하면 좀 소모가 더 되니까 불 끄고 후라이팬에서 하는 것보다 담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도 너무너무 좋아지고요. 절대 설탕은요. 토마토하고 적이랍니다. 독이랍니다. 그래서 설탕 절대 넣지 마시고 안 넣어도 소금만 조금 넣으면 너무너무 달콤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고명은 그냥 있는 거 넣으시고 하시면 돼요. 견과류 아무거나 뭐안 넣고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최고의 좋은 토마토 푸드를 정말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덜 익은 토마토 꼭 절대 파란 부분이 있을 때 드시지 말고 빨갛게 숙성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흠집 난 거, 깨진 거, 그런 거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대장균이 600만 마리 이상이 나왔대요, 세상에. 그뭐 살모레라균, 대장균 등등.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먹지 말고 볶아서 먹으면 괜찮아요. 기름에다가 볶아서 드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토마토만 해서 먹기 그러니까 이 강황을 넣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강황도 매일 한 1g씩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이 마늘하고도 같이 먹으면 좋고요. 양파하고도 먹으면 좋고요. 계란하고도 먹으면 아주 궁합이 환상 궁합이에요.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한 가지로만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넣고도 같이 하시고, 찐 것이 있을 때뭐 한두 개만 다져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여러 가지 같이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계란을 저렇게 풀어서 해도 되지만 안 풀고 바로 깨서 저기다 넣어서 젓가락으로 휘져서 하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넣고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이거는 차요태를 제가 같이 넣고 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차요태 같이 넣고 해서 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야채는 같이 넣고 해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건강하게 토마토를 드시고 덜 익은 토마토 절대 드시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꼭 가열했을 때는 넣지 마세요. 영양이 파괴되니까 아시겠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토마토 공복에 토마토만 먹으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꼭 먹으면서 같이 먹던가, 먹고 나서 먹던가,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좋고요.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이 우유와 함께 먹은 것이 굉장히 또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하고 먹으면 또 독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해로움을 주니까 같이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방울토마토가 또 맛있잖아요. 이쁘고. 그런데 방울토마토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요. 노란 황금 토마토 이거 실험을 했는데 시스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서 이 황금 방울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복 받으세요. 안 누르신 분도 꼭 누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